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성읍 시내와 지척에 있는 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범리에 있는 이 토지는 위치상 홍성 시내를 도보로 갈만하고 내포 신도시는 차량 5분 내면 접근할 만한 거리인데요. 먼저 상궁에서 물건지 주변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성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군요. 홍성역에서 내포 신도시로 연결되는 왕복 4차선 도로도 보입니다. 도로 끝에 내포 신도시의 아파트 숲도 보이네요. 토지와 바로 접한 도로는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심과 가깝지만 밭들 사이사이에 집들이 드문드문 있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간혹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전원주택들도 있습니다. 교통 등 주변 환경을 잠시 살펴보자면 홍성 시내는 도보로 10분 정도면 접근 가능합니다.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외곽이라 한적하면서도 생활 편의 양호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군청, 역, 의료원 등 홍성 시내는 모두 차량 3에서 7분 내면 접근 가능하고 도보로도 이용할 만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홍성역과 충남도청 신도시 간 신설 도로 개통으로 내포 신도시도 차량 접근 용이한 지역입니다. 눈높이에서 둘러보니 마을 풍경이 더욱 자세히 들어옵니다. 밭 바로 옆에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상공에서 보았던 마을 안도로입니다. 토지 앞으로 펼쳐진 들판 끝에는 내포시로 향하는 도로가 보입니다. 마을을 통하는 길에 붙어있는 밭과 그 아래 논은 단차가 다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보다 낮아 이용하려면 복토가 필요합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인 이 토지는 전체 면적 1756평방미터, 약 531평으로 각각 답 1369평방미터, 약 414평, 전 281평방미터, 약 85평, 도로 106평방미터, 약 32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므로 주택뿐 아니라 근린 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매매 금액은 평당 50만원, 전체 2억 6,650만원입니다. 홍성 발전의 가능성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관심 가질 만한 곳입니다. 고맙습니다.